11점 내기 3판 2선승제입니다. 매 2포인트마다 서비스를 서로 교대할 수 있습니다. 10대 10이 되면 듀스입니다. 그래서 2점을 먼저 선취하는 쪽이 승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판은 국제탁구연맹 소속 이정금 심판님께서 수고해 주실 거고요. 전문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세입니다. 돌아온 레전드의 마지막 승부 국대는 국대다 경기가 이제 펼쳐지겠습니다. 제 옆에는 또 다른 탁구의 전설이죠. 유남규 해설위원이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주 큰 경기를 지금 중계하러 오셨습니다. 아, 좀 너무 서운한데요? 왜요? 이 국대는 국대다에서 저는 사실 저를 불러줄 줄 알았는데 아시안게임 올림픽 하면 예. 개인이 꽃인데 개인전이 꽃이죠? 아, 사실. 저는 개인전이 금메달 땄잖아요. 아, 복식에서 금메달 따고 달팽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시청자분들 오해하시겠지만 네. 대단히 친하시죠? 아, 그럼요. 예. 네. 현장 감독은 또 고향도 갔고. 그렇죠. 오빠라고 하나요, 그러면? 뭐 한 40년 되는데 자기 기분 좋으면 오빠라고요. 또 기분 안 좋으면 야 그러고 좀 편안하게 일단 뭐 오늘 사이로 좀 생각하고. 오늘 경기는 사실 전대미문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퇴를 한 지 27년이 된 레전드 현정화 선수가 현역 국가대표인 서희원 선수가 맞붙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처음 어떠셨습니까? 야, 저러다가 진짜 현정화가 다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병원에 또 병문안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예. 오늘 일찍 와가지고 예, 예, 예. 현정화 감독 대기실도 가보고 네네. 서희원 선수 대기실도 가봤는데 예. 현정화 감독이 긴장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좀 제발 좀 긴장 좀 풀어 했는데 저는 라켓을 들고 이 분장하는 친구는 처음 봤어요. 분장할 라켓을 때도? 라켓을 들고 계속 쭈물쭈물 거리더라고. 예, 예. 그만큼 자기가 이기고 싶고 네. 이 벌써 의욕이 넘치는 거예요. 현정화가 그렇죠. 누굽니까? 또 굉장히 또 승부사 아닙니까? 그렇죠. 두 달을 훈련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60일. 예. 네. 그러면은 아, 이제 해볼 만하겠다. 예. 전형을 보시면은 현정화 감독은 전진속공이에요. 전진속공이죠. 예, 숏핀플이에요. 네. 숏핀플이 수비한테 진 적은 없어요. 굉장히 유리해. 전형으로 봤을 때는 서희원 선수가 지게 돼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예, 그렇죠. 예, 예. 자, 상대 서희원 선수는 또 한국 탁구계 몇 없는 공격형 수비수라고 하던데요. 아, 가장 장점은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저 보시면은 스카이 서비스를 넣으면 네. 현재 중국 선수들도 처음에 받아보면 잘 못 받아요. 네, 저 서비스 잘 못 받아요. 네. 근데 현정화 선수가 저 서비스 얼마만큼 잘 받느냐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 하지 않겠나. 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토스하겠습니다. 화이트 블랙. 화이트 블랙. 블랙 서비스요. 서효원 vs 현정화 퍼스트 게임. 서효원 됐어. 화이팅! 현정화 화이팅! 서효원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잘 준비했는데 장난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감독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꼭 이기고 싶고 이길 겁니다.